아침 먹고 잘 자고 있네. 예민은 지금 아침을 먹고 피곤했는지 잠들었습니다. 낮잠 시간. 아, 오늘 원래 오전에 하체 운동을 이탈을 했는데 상근이가 오늘 엄청 힘들다 해서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어제 어깨 운동 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이제 웨이트 해야겠다.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웨이트 하고 오늘은 좀 쉬고 그럼 저녁 운동 끝나고 사우나 하고 와. 힘들면 끝나고 집 와서? 응, 저 10시까지잖아. 아니야? 그렇긴 하지. 응, 그치. 아니야, 여기 와서 씻는 게 낫겠다. 갈아입으로 이거 챙겨가서 씻을 거랑 해가지고 집에 와서 밑에 이제 사우나 갔다 와서 씻고 바로 올라와야겠다. 주차 자리만 잘 찾으면 돼. 처음부터 멀리 가 그냥. 어제 와 주차 자리 지하 2층 왔는데 없어가지고 1층 또 갔는데 그렇게 가로로 막 못대 앞에다가 차 앞에다가 어 그런 거 왔네. 이제 그거 안 되잖아. 그걸로 이제 2층 주차 안 된다고? 어 그거 딱지 붙인대. 근데 저쪽 끝에 동에는 그 차 댈 때 많더라. 우리 동 완전 반대편. 아 진짜? 어. 거기는 많이 비어있어. 그래서 걷다 대고 집까지 뛰어온 거잖아. 되게 밥은 먹었어? 어 먹었어. 미역국이랑 낫또랑 해가지고 먹었어. 미역국 이제 다 먹었어. 국 하나 새로 끓여놔야 될 것 같아. 그거 저거 갈비탕 끓여놓자. 갈비탕에 떡이랑 넣어가지고 만두랑 파 좀 넣고 순두부 먹으려고 그랬지. 아 그럼 순두부 해먹자. 애호박이랑 그 순두부랑 사놨잖아. 어 내가 끓여볼래? 순두부 쉬워. 그 재료 넣고 그냥 저거 넣고. 근데 순두부가 없잖아. 순두부 샀잖아. 순두부 샀나? 순두부 안 샀을걸? 순두부를 안 샀다. 순두부 샀잖아. 아닌가? 두부 샀잖아 그냥. 순두부 안 샀나? 아니야. 순두부 샀나? 샀나? 순두부 없어 냉장고에. 나 순두부 본 적이 없는데. 내 기억 뭐지? 두부 그래 그래서 두부 샀을걸? 순두부 해먹자고 순두부를 안 샀네. Bundl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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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on your mind? 오늘의 점심 메뉴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래서 고기를 해동시켜 놓고 된장찌개 하기 전. 고기를 먼저 볶았습니다. 맛있는 요리. 된장찌개에 들어갈 된장하고 고추장 한 3:1 비율로 넣어줍니다. 재료를 추가. 맛있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가 완성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점심 밥과 어제 남은 미역국, 제육볶음, 된장찌개. 와이프는 낫또를 먹습니다. 오늘 먹고 힘내야지. 저녁에 또 뛰려면. 아빠가 걱정이 돼요. 얼마나 힘들지. 불쌍하다. 아직도 그 걱정을 하고 있다니. 아니 헌수를 해봐서 알잖아. 매일매일. 아, 오늘 또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 내일 오는 게 싫었어. 그러니까 막상 나가서 하면 다 하긴 하거든?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 일단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리고 와야겠다. 다 갔다 올래? 아니. 이거 마이 잡이야? 응. 오케이. 오늘 청소랑 빨래 했으니까 내가 봐준다. 이 낮잠 너무 오래 잤어. 이거 뛰어봐봐. 안 일어나. 흔들어도 잠이 취했어 지금. 저녁에 안 자는 거 아니야? 와 오늘 많이 했어. 우리 패턴이 못 먹었어 이제. 나 와도 깨있겠다. 아니 지금 안 먹으려고 너무 힘들다. 제거 해. 안 잘 것 같으니까. 지금 깨워 안 되겠다. 지금 흔들어서 깨워야 돼 지금. 밥 먹어야 돼. 너무 오래됐어. 유마 이제 너 밥 먹어야 돼. 이마 너 낮잠 2시간 잤어. 일어나. 미음. 미음. 손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열나나 봐. 손님. 열나? 아니 열 안 나는 것 같은데. 손님. 미음.
오호 오호 일어나야죠. 밥 먹어야죠 손님. 낮잠 너무 많이 잔 거 아니야 유미? 네. 일단 저녁에 안 자면 안 돼. 엄마 힘들게. 아빠랑 자. 아빠 늦게. 아빠 늦게 오니까. 그래. 아빠 운동 끝나고 오면 아빠랑 자자. 안 자면 지금. 유미 엄마랑 잘 놀고 있어요. 잘 놀고 있어 엄마랑. 아빠 운동 갔다 올게 유미. 저는 이제 오늘도 운동이 있어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오늘도 이제 저녁 6시 운동이라 지금 한 5시 정도 되어 가는데 슬슬 출발을 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또 운동이 힘들다고 하는데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와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고 있네. 차에서 보고 있지. 지금 내리는 겁니다. 좋았다 좋았다. 와 운동하기 전 한국인 셋업에 알람 바로 뜨더라고. 아니 언제 올릴까 하다가 지금 그냥 나오기 전에 올렸지. 딱 절반 봤습니다. 절반. 나도 좀 보다가 나왔는데. 아 오늘 엄청 뛴데 상근 이거. 네. 오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오늘 진짜 엄청 뛴데. 지구력 쪽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 아 큰일 났네. 자, 다 종아리 살짝 그거 알베겼어다 지금. 하체 다 알베겼어. 그지. 어 등이랑 좀 가슴 여기 어제 팔굽혀펴기에서 좀 알베인 것 같기도 하고. 몸 아 상태 안 좋아 지금. 너무 힘들어. 복근 해갖고 알도 베기. 아 맞네. 우리 어제 복근 운동도 하고. 아 큰일 났네. 오늘 또 어떻게 뛰냐. 많이 뛴데? 네, 엄청? 겁주시는 건 1등이셔갖고. 그러겠지. 그러면서 또 살살 뛰겠지. 어. 어제 엄청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왜? 공을 가지고 뛸까. 아 맞아. 상근이가 뭐 공 가지고 뛴다고 하더라. 언니 아직도 살네. 형아 우리 어제 커피 어떻게 됐어? 어 그니까요. 아 못 받아가지고. 어 그 청재요. 연하이 형 안 보냈어? 와 청재요. 누구야? 와 청재요. 아 연하이 형이 보내면 바로 보내지. 아 형 6대2잖아. 그러니까 우리 6대2잖아. 형 몇 명 보내? 형 3명 보내면 돼. 아 그래? 어. 지금 어제 상근이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 상근이 안 들어왔어. 연하이 형이 갑자기 이가랑 돌아가셔갖고. 연하이 형 그것 때문에 화났어요. 일가랑 먹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형님. 풀 엉덩 하나? 여기다. 어? 여기다 넣었다. 몇 시에? 루스톨 엄청 한댔다. 토요일 연습 경기. 경기한다 하지 않았나? 12시. 경민대랑. 경민대랑. 형이 테이핑 혼자 셀프로 하네. 저요? 응. 아 우리 셀프 진짜 좋아. 아빠 커피 타왔어요. 유마. 염진이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기다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5시부터 깨가지고 유미 왜 잠을 왜 안 자요 유미. 그래도 아침에 너무 이쁘네. 눈이 이렇게 땡그라지 유미. 오랜만에 이제 동계훈련을 하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종아리가 조금 알이 배기고 많이 뭉쳤네요. 오랜만에 이 동계훈련 하는 느낌. 동계훈련 하는 느낌은 확실히 이 공기부터 다릅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이 차가운 공기에 이 딱 그 동계훈련 하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운동을 했던 선수들은 좀 공감을 할 텐데 와이프도 이제 선수 시절 때 태권도를 했었으니까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 기분하고 그 힘들 때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듭니다. 거기서 이제 정신력으로 버텨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건데 그 힘들 때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뛰는데 거기서 이제 힘들 때 한 발 더 이겨내고 끝까지 이제 참고 뛰려고 하는 게 진짜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힘들긴 한데 하고 나면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계훈련을 또 열심히 준비를 잘 해놔야 몸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 6시 반 정도 됐으니까 한 7시 조금 넘어가면 아침을 먹고 밑에 내려가서 오늘은 좀 하체 보강 운동을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하루 웨이트를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체 보강 운동을 좀 하고 또 저녁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아침은 밥 조금 하고 된장찌개 그리고 낫또. 아침을 먹고 좀 소화시키고 운동하고 와야겠다.
이제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님이 커피 한 잔 사오라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 헬스장 옆에 또 카페가 있어서 여기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시킨 바닐라 라떼 들고 퇴근을 합니다. 이제 집 가서 씻고 애미 좀 봐주고 이따가 점심이랑 먹고 또 쉬다가 이따가 또 저녁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님, 아빠는 프로필을 만들어야 돼요. 노원 팀에 제출을 해야 돼서 지금 프로필을 만들어야 돼요. 머리 길었을 때 잘생겼네. 와, 시즌 오프에서 또 새로운 제품이 발송되었습니다. 건강 기능식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자기도 먹어야겠는데? 내가 먹어야겠다. 자기 관절 안 좋잖아. 그리고 칼슘, 이것도 체내 칼슘 흡수 촉진에 도움을 줌. 내가 먹어야겠다. 나 임신해서 식사하고 지금 다 자기 건데? 내가 먹어야겠다. 런앤드 제품은 운동천에 이제 물에 타먹는 제품이고, 내가 먹어야겠다. 다이어트에서 운동 시작했잖아. 카르니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대. 오, 오, 내가 먹어야겠다. 다 자기 거야? 아니 내 건데 다? 내가 필요한 건데 다? 이거는 이제 운동 중간에 오늘 애들 운동하기 전에 하나씩 먹으러 갈 거겠다. 내가 먹을 거야. 나도. 시즌오프 또 이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설명도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먹고 오늘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